자, 오늘은 스마트폰에서 홈 화면에 있는 많은 앱을 빠르게 찾는 방법을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도도는 이렇게 하는데요. 아래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래쪽을 보시면 여기가 이게 페이지가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도도의 페이지가 이렇게 10개 가까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밀면 이 앱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도가 깔아 놓은 거예요. 설치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것들을 이 속에 있는 것을 찾기가 사실상 빠르고 쉽진 않습니다. 이것들을 내가 사용하고 싶은 앱을 빨리빨리 찾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화면을 살짝 끌어올리시면, 살짝 끌어올리시면 이렇게 검색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이곳에다가 글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하십니다. 자주 사용하는 거는 눈에 익어서 어디 있는지 알지만 자주 안 쓰는 거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기에 카카오톡 자주 쓰는 거지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만 썼어도 벌써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죠? 여기 이렇게 나온 거를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눌러서 꼭 누르면 카카오톡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바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주 또 안 써서 모르시는가 모르겠어 유튜브를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유튜브가 어디 있을까요? 자, 역시나 검색뷰 이쪽에다가 글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자, 이렇게 썼더니요 또 지금 유튜브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맞죠? 관련 비슷한 것들도 다 따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유튜브를 꼭 눌러 보도록 합니다. 자, 빠르게 이렇게 유튜브로 쏙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도도의 은행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도의 은행은 신한은행입니다. 신한은행. 자, 신한은행을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신한은행. 자, 이렇게 신한은행, 신한만 썼어도 어플이 지금 보이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 요것을 또 꼭 눌러서 들어가시게 되면 신한은행으로 또 바로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빠르게 검색 뷰파인드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빠르게 사용할 수 있고요. 찾느라고, 진짜 찾느라고 너무 힘들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굉장히 빠르게 사용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안, 블루는 없네. 블루가 있는데 영어로 블루인가 보다. 자, 블루. VLO. 자, 요렇게 했더니 도도의 블루 어플이 나왔습니다. 도도의 블루 어플. 자, 요 도도는 이거를 사용해서 편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블루 어플이 나왔고요. 이걸 또 한번 꼭 눌러보도록 합니다. 이랬더니 블루 어플로 쏙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자, 오늘은 검색 뷰파인더 요거를 사용을 해서요 여기에다가 글을 써 넣어서 빠르게 어플 찾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쉬운 건데 요 기능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그 홈 화면에 들어오셔서 어떤 어플 하나 찾으실 때 보면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여기를 페이지를 넘기셔서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디 있더라 이러면서 한참 페이지를 왔다 갔다 하시다가 찾으시는 이런 경우가 많으신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자, 여기서 화면에 와서 쫙쫙 끌어올리기만 하면, 화면에 손을 대고 끌어올리기만 하면 이렇게 뷰파인더가 나타납니다. 요거 요렇게 나타나는데 여기에다가 글을 쓰시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글씨 쓰는 판이 나타나니까요. 여기다 글씨 쓰셔서 검색 어플 찾으셔서 빠르게 사용해 보시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도도다육이었습니다.